소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여자가 왜 응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지 말했습니까?
예, 그러면 그 이번에 모두 보셨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비라고 부르신 거 금지곡대 때 했잖아요. 또 우리의 소원 통일도 금지곡대 때네요. 오마이갓. 그러면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한번 불러볼까요, 같이? 제가 혹시 가사 읽어보시는데 시작. 우리의 소원은
말씀을 수출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스턴에서 지난번에도 와주시고 이번에도 와주시고 그리고 그 여기 그 CNN이나 또 이쪽 그 여기 영어 언론들의 영어 언론들 미디어에다가 글을 계속 올리셔서 그 알자지라라고 하죠. 알자지라 뭐 그 거기에도 나오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그 전문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네롤 그렇게 이목 선생님이신데 예, 보스턴에서 치과 의사로 계시는데 좀 잠깐 말씀 안녕하세요. 보스턴에서 온 이목입니다. 뭐 여러 번 만나니까 친근한 얼굴도 보이고 반갑는데요. 저를 좀 보완하고 싶어요. 왜요?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아니 그냥 저는 박근혜 새누리당 좀현실적이고 마스크 하나는 행동을 좀 저는 그 정도만 해드릴 것 같다. 정치계획인데 선거계획이 아니다. 이게 말입니까? 대통령은 선거까지 해놓고 꼬리만 잘라내면 됩니까? 안 됩니다! 제발 이런 것도 그만하고 저는 뭐 많이 바라지 않고요. 특권 보위 이명박 후보 박근혜 선택 정말 소박하시네요. 네. 이명박 후속 정도, 박근혜 사태 정도, 국정원 해체 정도. 저희들 다 소박하죠? 저희 그 소박하는 것만 들어주면 저희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그러면 여기 앞으로 구경주의 부분이 뭐 같이 오셨는지 혼동시는지 발음시킬까봐 뒤로 살짝 빠지게 이리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어이구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한번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돼서 너무나 슬프네요.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함께 나와봤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다들 추우신데 너무 고생하시고 계신데 조금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